체크사운. 안녕, 외계인 할머입니다. 점프 했어요. 자, 위치 잡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일단은 빨리 무기를 빨리 먹을 수 있는 대로 일단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지금 보이시죠? 지도에서는 화살표. 아군들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곳에서 떨어지면 무기를 좋은 걸 못 먹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떨어진 대로 골라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렇게 분산되죠 지금 파란색 화살표들이. 일단 먹는 게 최우선이고요. 일단 본인이 근접전이다 하면은 저격총, 아니 그 돌격소총, 그 다음에 장거리도 같이 해주신다 그러면 저격소총, 둘이 번갈아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관총이나 짧은 근접전 총은 그 권유를 좀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게 탄착군이 멀면 안 맞더라고요. 아니면 이게 스킬 그 아이템을 추가 총에 이제 집어넣는 게 아이템인데 그 먹어줘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총이 그게 첫 바디가 짧은 단거리니까, 그러니까 중거리 이상으로는 서브로 먹어주기 총을 먹어주기 좋고 주운 무기로 화력 좋은 거 먹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쓰시고 귀찮더라도 번갈아서 쓰셔야 돼. 하나로 가지고 총 쓰시는 거는 좀 위험해요. 왜냐면 이게 흘러버렸어. 진짜 죽을 뻔했네요. 한 마리 더 있나요? 위에 있어. 헤드샷 맞출 때 진짜 기분 진짜 좋아요. 아, 제대로 맞으면은 빵! 냄비 깨지는 소리 있죠? 그거 프라이팬 땅 소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나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을 많이 들어가고 고렙들이 많아 이게. 네, 이렇게 잘해요 이제 애들이. 그래서 이제 막상 거의 막상막하. 아, 됐다. 유탄 많이 주네요. 저기 정전하시고 이제 자 너는 집에 갈 시간이야. 뭐 저거 끝까지 피하는 저거 잡았어. 11킬 총 자동 추동. 뭐야? 아, 저기 로켓 주게 저 조심. 한번더 우와 잡았어. 와, 죽어버렸다 진짜 씨. 와, 진짜 씨. 간발이 철이 지금 피했어 지금. 140대 148. 8점 차이. 아, 9점 차이 졌어요. 아, 아쉽네 이거. 조금만 더 저거 했으면 제가 부르식 해본 툼다. 11킬 하나 죽고 어시스트 셋. 저쪽은 30킬 했네요. 어우, 혼자 저렇게 많이 하면은 아, 아무래도 이쪽에서 딸리죠. 레벨은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 제가 200대가 고래 있고 전부 다 100대예요 레벨이. 많이 해봤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워페어 블레가 콜 오브 듀티였습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 자, 멋진 포즈 하나 봅시다. 빵!